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요? 재림의 때는 하나님이 자기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정해놓은 불변의 시간입니다.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절대적인 시간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권한을 가지고 정해놓은 시간입니다. 아무도 앞당길 수도 없고 아무도 늦출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약속된 시간입니다. 자명종 씨가 시계에 맞추어 놓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것은 정해져 있지만은 그때가 정확하게 언제인가를 알려주는 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죽음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죽어야 할 때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때가 있습니다. 옥 목사가 언제 죽을 것인가?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남창우가 언제 죽을 것이냐?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김효은이가 언제 죽을 것이냐?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저 성가대기 이렇게 하는 이기선이가 언제 죽을 것이냐? 하나님이 정해놨단 말이야. 몰라. 죽는 것은 사실이요. 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 한 것이요?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죽는 때는 반드시 정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만은 그 일시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게 우리들입니다. 그렇죠? 옥 목사가 언제 죽을까? 몰라요. 죽는다는 건 분명하고 죽을 때가 있다는 건 압니다만은 그 시간이 언젠가 잘 몰라요. 그러므로 이 미지의 약속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은 그 일시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덮칠 수 있는 현재의 사건이요. 미래, 현재의 위기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오늘 죽을지 모른다 하는 생각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아침에 나간 사람이 저녁에 시체가 되어서 돌아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놀러 가던 사람들이 동동묘지로 가야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르니까. 그러므로 날마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 그 정상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오신다는 때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시는 것은 사실인데 그 일시를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오늘이 아닐까, 내일이 아닐까 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현재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